돈은 번쩍 뜨일 제보가 있다는 곳. 또 얼마나 특별한 일이래요? 네, 우리 동네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염력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염력이요? 네, 염력 아시죠? 막 물건 같은 거 막 날아다니고 하는 거. 정신을 집중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영화 속 염력이 실화가 된다고요? 기대 만발, 신비의 능력자를 찾던 그때 수상한 움직임 포착, 범상치 않은 손놀림.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예요. 공들이듯 한참을 바라보는 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집중을 해야 돼서. 바로 그때. 어머, 떴다, 떴어. 허공에 두둥실 떠 있는 1,000원. 아니, 돈에 실이라도 달렸나? 설마 지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가 있어 보이나요? 뚫려 있는데요? 안 보여요? 분명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1,000원밖에 없네. 우와. 신기해. 네. 아직 끝이 아니다. 손을 따라 통통통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돈. 우와, 기가 막히네. 실이 없다고요, 근데? 돈은 줘봐요, 그거 한 포기. 혹시 지폐의 비밀이? 그냥 뭐 일반 돈이네? 정말 천원역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아, 네, 천원역은 아니고요. 그냥 마술이죠. 응? 마술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소녀 마술사 김남경입니다. 김학인 마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그나저나 다시 봐도 프로 마술사라기엔 너무 앳된 모습. 어린 소년들. 아이가 어린데 마술사가 맞아요? 정말 마술사들이 싫어하는 의심을 많이 하시네요. 의심이란 접어두시라. 실력 확인 즉석 마술쇼. 몸풀기로 병과 동전을 활용한 마술. 과연 동전이 들어갈까? 들어가나요? 위가 약간 늘어나요? 깜짝할세 쏙 들어간 동전을 다시 꺼내기까지. 나왔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매직. 마술도 관객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흥이 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마술을 보여드리곤 해요. 진짜는 지금부터다. 이번엔 카드 마술. 카드를 보시면 다 백지 카드예요. 네. 네 장 다 백지 카드입니다. 이 백지 카드를 주목하라. 이렇게 네 장 다 백지 카드입니다. 했어요, 이거. 그런데 카드에 거미 줄? 전 거미가 너무 있어요, 이거? 혹시 거미 없으실지 싫은데. 그래서 거미줄도 무서우니까 거미줄을 얼른 없애볼게요. 네. 툭툭 털어주시겠어요? 깜짝아. 놀라지 마세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어머.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저희 옷 빨라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